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사상구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천족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천족파 전화를 뭐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자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드리십시오. 네, 그거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이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제 처가 통화한 끝에 그러니까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오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 교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 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잘한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검찰에게 관련 수사보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이 우습지요.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일 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라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PC 두 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봉주대 그것이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다. 그 문서를 알지도 못하는 문서를 작성을 하겠습니까? 봉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만은 거의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것입니다. 아니 이메일을 보낸 거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이 제 딸이 그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자 후보자님 네. 연락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로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그 부인이 청탁한 적 없습니까? 제 당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전화 제천화 청탁한 적이 없고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근데 알고 자, 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형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 직접 가고 우간다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자, 그리고요. 2012년 겨울 사전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에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